Our friend is Larry.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리씨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우리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야, 나랑 너랑은 생각이 다르다야. 우리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문장 자체로 보면 굉장히 길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동의한다, 뭐죠? 바로 agre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disagree라는 표현을 쓰죠. 이 두 단어를 가볍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야 그래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표현은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가볍게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There's no such thing as love. It's fantasy. Well, I think you're wrong. Okay, well. What is it that I'm missing then? I think you know when you feel it. I guess we can just agree to disagree. I guess we can just agree to disagree. 자, 마지막 장면에 있는 대사 들어보셨나요? 바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처음에 여자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하죠. There's no such thing as love. It's a fantasy. Such thing. 그러한 것은 없어. As love. 사랑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 따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고 It's a fantasy라는 단어를 쓰네요. 자, 우리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fantasy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굴려서 한번 말해봅시다. Fantasy. 좀 있어 보이죠? 안 있어 보이네. 나만 있어 보이네. 그랬더니 남자 배우가 자기의 소신을 말합니다. Well, I think you are wrong.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너는 틀린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 배우가 Okay, well, what is it that I'm missing then? What is it? 그게 뭔데? That I'm missing. 내가 놓치고 있는 게. Then, 그러면. 그래서 쉽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뭔데? 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것도 간단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남자 배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날립니다. I think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내 생각에 너는 알게 될 거야. 네가 만약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느끼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사랑을 해보면 그게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리얼이고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로맨틱한 대사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여자 배우가 우리가 이제 배울 표현이 나오는 거죠. I guess we can just agree to disagree 라는 표현을 씁니다. I guess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군요. We can just 우린 그냥 agree to disagree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agree는 동의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to는 뭔가를 향하는 느낌이 있어요. disagree는 비동의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의견이 다른 것에 향해서 우리는 동의하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동의한다는데 어디를 향해서? to disagree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그걸로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국말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agree to disagree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남자 배우의 말이 좀 로맨틱하다고 했잖아요. I think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이 문장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Okay, let's just agree to disagree. Okay, let's just agree to disagree. 자, 비교적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잘 못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그 단어를 몰라서 잘 못 쓰기보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지느냐를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장을 익히고 많이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만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I guess we can just agree to disagree. I guess we can just agree to disagree.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누르시면 정기적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